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아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리의 솔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탈색을 했어요. 이것도 셀프로 한 탈색인데 왜 예전에 저희가 폭망했던 셀프 탈색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처럼 망하지는 않아서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색의 마지막 단계 보색 샴푸 만들어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 끝까지 봐주시면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색 샴푸를 만들어서 색깔을 중화시키기 전에 보색의 원리를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이라는 거를 알고 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노란빛이 나는 모발 위에 보라색을 입혀줌으로 해서 채도를 낮춰주고 백금발 색깔로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보색 샴푸의 원리. 보색 샴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머리에 샴푸하듯이 발라놓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머리를 감고 바르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자, 이렇게 샴푸하듯이 조물조물. 왜 옛날에 목욕할 때 샤워할 때 이거 다 아시죠? 보색 샴푸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거고요. 정답은 아니에요. 예스. 샴푸가 묻어서 끌 수가 없어요. 기다려봐. 잠깐. 뭘 기다려 혼자 하면서. 네, 머리를 감고 돌아왔는데요. 이게 카메라로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색깔이 노란기가 많이 죽고 채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 탈색이 되게 많이 돼 있었던 끝부분은 확실히 연보라 색깔 빛을 띄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옆에 투블럭을 했던 이 부분에도 색깔이 잘 먹어서 회색빛이 나는 백금발 색깔이 되었고요. 근데 이 안쪽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 노란 부분은 이 끝부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채도가 많이 중화되어서 낮아진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탈색모는 관리죠. 머리카락도 피부라고. 자, 오늘 아리와 함께하는 보색 샴푸 만들기. 오늘의 교훈은 셀프 탈색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인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신다면 미용실에 가서 골고루 탈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본 탈색 바탕이 좀 더 골고루 잘 되어 있어야 보색 샴푸도 잘 먹고 염색도 골고루 잘 먹을 것이고 매니큐어를 해도 색깔이 골고루 잘 먹겠죠. 보색 샴푸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전 만족해요. 밀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보색 샴푸 만들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